아니, 그게 뭐예요? 아, 이게 절할 때 쓰는 매트예요. 절 운동은 자세가 흐트러지면 자세 절이 안 돼요. 말 그대로 절이 아니고 운동의 절이잖아요. 계속 했어요. 10년 넘게. 겨울에는 못 돌아다닐 때 200배씩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힘도 생기고 자세가 좋아진 거 1번이 절 운동이에요. 저는 매일 밖에 나갔다 오더라도 한 번쯤은 계단으로 올라가요. 어머님한테 비법이 있나요? 네, 이렇게 끝까지 발을 톡 놓고 해야지 무릎에 무리도 안 가고 저같이 이렇게 중심이 안 잡히는 사람한테는 훨씬 이게 더 좋다 해서 5년 전부터는 지금처럼 발바닥을 딱 올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크릴오일인데요. 크릴오일이 뇌혈관전환에 좋다고 해서 이렇게 양념장에서 넣어서 같이 먹어도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다 해서 먹고 있습니다. 네, 크릴오일에는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어서 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과도 친하고 기름과도 친한 양쪽성 특성이 있는 인지질이 상당히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체내 흡수율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활 습관으로